같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텐션이 올라오는데 안 그래요? 그래요? 네,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 유진아 반갑습니다. 네, 잠깐 시간 될까라는 노래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. 와, 근데 다들 노래를 엄청 잘 따라 부르시네요. 가수가 제가 아닌 것 같을 정도였어요. 다들 멋진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? 좋습니다. 그러면 인이어 마이크 볼륨 좀 많이 키워주시면 바로 다음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춘추 가요 페스티벌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생각했을 때 예상한 것보다 사람이 한 다섯 명 많아가지고 약간 춘추의 대박심이 좀 이런가 봐요. 뭘 주신가 이런 그런 느낌 같습니다. 방금 어떤 학생분께서 이제 종이에 어떤 글을 써주셨는데 오빠 6년만 기다려줘 결혼하자라고 하십니다. 그러면 저 6년 뒤에 사귄이라는 얘기니까 중1인 거겠죠? 네,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저 인간성의 힘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처음 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요.